고린도전서 9장 19에서 27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말씀에 이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들의 모습처럼 다가가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연약한 자들처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삶을 따라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때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며 다가가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마저 내려놓으므로 그들이 바울의 삶을 보았을 때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래 참음과 온유한 사랑이 바울이 말하는 경주입니다. 바울은 운동선수의 비유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였고 이 경주를 뛰는 이유는 믿는 성도를 위하여 예비된 천국 상급을 위하여 뛴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우선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인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에서 21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복음의 핵심이며 사랑의 정의를 보면 오래 참음과 온유가 가장 먼저 설명되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바울은 믿는 성도가 여러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나타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위하여 사랑의 모습으로 경주를 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